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이제 애플 이벤트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 유출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널에서는 최근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전면 카메라가 위치한 디자인이 아이 모양이 아니라 알약 디자인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소문에 관해서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금일 중국에서는 이에 관해서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 디자인이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아이 모양이고 전원을 켜면 알약 모양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이야기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의 마크 거머는 알약 모양으로 나올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전했고 9to5맥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전면부 카메라 디자인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아이 형태지만 아이폰을 사용할 때는 중간에 사이 공간을 검은색 픽셀로 채워서 하나의 알약 형태로 보여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카메라와 마이크의 개인정보 표시 램프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는 아이폰의 앱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디스플레이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점을 표시하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초록색 점이 점등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지시등의 의미를 넘어서 지시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서는 이 지시등의 위치를 옮겨서 잘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사이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9to5맥에서는 카메라 앱의 UI도 재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최종 테스트에서는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알약 디자인마저 애플은 재미있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를 볼 수 있는 애플의 행사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